일본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자국 내에서도 해외 사례와 비교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만과 한국 등 피크다운에 성공한 나라와 미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는 나라들의 명암 또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현재 자국의 대응 전략이 실패했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패트릭 할란이라는 미국인은 현재 일본 내에서 인기가 높은 방송인인데 하버드대학교를 나온 인재로 평가받으며 일본에서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일본 사람 못지않게 일본 문화와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도 유명한데 그런 그가 최근에 일본의 대응을 비난하고 나서 자국민들의 큰 지탄을 받게 됩니다. 지난 4월 20일 방송된 J-Wave라는 프로그램에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패트릭은 일본의 현재 대응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의 경제 지원책에 대해 아베 총리가 최근 일본의 지원은 세계에서 최고다 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고 세계 각국에 비교했을 때 일본은 딱 중간 정도다 라고 말하며 처음 증가 추세가 늦었기 때문에 타국의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제3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라며 의문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드웨어적인 대응과 소프트웨어적인 대응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처럼 완전 통제를 진행하는 방식이 하드웨어라면 대만처럼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적 대응이라고 덧붙이면서 입국 제한은 엄격히 관리하되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방식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대만은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으면서도 판정자 수가 500명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만이 어렵다면 옆에 한국의 성공 사례만이라도 흉내내야 한다고 하며 일본은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자신들만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쌓아올리려 한다고 일본을 비판하였습니다. 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미국의 대응은 현재 완전히 대실패라고 이야기하며 분노하였는데 미국 또한 타국의 성공 사례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길을 걷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한 번 더 해외의 성공 사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현재 권고하고 있는 외출자제 요청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더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고 말하며 독일이나 대만에서는 이를 어기면 300만 엔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일본은 단순 외출자제 협력을 부탁합니다 정도로 마치 시트콤을 찍고 있는 것 같은 안일함이 보인다고도 이야기하였는데요. 일본은 물론 이러한 정책에 스스로 협력하여 외출자제를 실천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를 강제하는 정책으로 확실한 압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는 이야기를 통해 안 좋은 상황 후에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자신이 출판한 하버드류 듣기 기술을 인용하여 현재 일본 정부는 국내와 해외의 목소리를 잘 듣는 기술을 발휘할 때이며 이렇게 들은 정보들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처음 판정자가 나오기 시작할 때 정부는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판정자가 증가하면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트릭은 자신의 두 아이도 현재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부하고 있는 만큼 수많은 미디어를 더욱더 많이 접촉하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들에게 올바른 관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화 인터뷰를 종료하였습니다. 한편 패트릭의 인터뷰를 보게 된 일본 네티즌들은 그의 진심어린 충고와는 반대로 일제히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일본 네티즌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일률적으로 비교하지 말라고. 인구 대비, 국토의 넓이, 위치 등이 다 달라. 알았니? 이 사람 정말 하버드를 졸업했을까요? 하버드 대학은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막 입학시켜주는 학부 같은 것도 있을까? 아베 총리의 일본 지원은 세계에서 가장 후하다는 주장이 정답인데 이 사람의 의견은 이해할 수가 없네. 페이퍼리스 시대에 종이와 우편을 사용하여 모든 공정에서 사람이 관련된 이렇게 매우 귀찮은 작업을 하면서까지 돈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와 같이 아메리칸 넘버원 사고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트콤 같다 라는 거만한 말을 하는 거겠지. 정말 이제 그만 해외랑 비교하는 버릇은 그만두는 게 어때? 해외의 대책 중에서 일본에도 도입해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도입하면 되는 거잖아? 온 세계 사정이 완전히 다르니까 각국에 각각 가장 좋은 대책을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좋은 거야. 해외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는 질렸어. 동조압력이 강한 일본 사회에서는 집단의 생각을 따라가는 편이 사는 것에 편합니다. 그래서 외출자제 요청 자체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반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네요. 항상 위에서부터 내리 깔며 고자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무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받아들여질까요?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주 잘 되어가고 있어. 판정자 수도 현저히 적고 자가격리도 잘하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경제활동도 잘 되고 있지. 다른 나라를 흉내내는 것보다 이러한 일본의 잘된 점을 해외에 추천하는 편이 좋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신뢰되는 말을 했네요. 일본의 노력을 시트콤 같다고 표현을 해 하버드대 졸업자라는 직함을 가지는데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한가 보지? 타국과 비교하고 있는 읽을 가치가 없는 기사, 당신같이 평범하게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은 그만둬. 미국이 코미디고 시트콤이지 어디 일본에 비교해. 그리고 한국은 판정자 1만 명인데 우리가 누구를 흉내내라고? 시트콤은 지금 당신이 찍고 있네. 일본을 바보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럼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세요. 비난을 해도 우리가 한다. 너무 많은 나라들에게 허점과 오점을 남기고 있는 일본을 보고 있자니 요즘 일본 자국민들이 드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은 긴급사태를 1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자체도 수많은 오류로 인해 엉터리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높은 시민의식을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자랑하던 일본의 모습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세상 모든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